반갑습니다. 벅스 앤 드림카우드입니다. 작업 차량은 현대 스타리아 차량입니다. 보스 옵션이 빠진 가장 기본적인 자출 기본 오디오 사양이며, DSP 앰프까지 추천을 드렸으나, 손님께서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DSP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셨고,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중복 투자죠. 요 부분을 감안해서 스피커는 좀더 입문용에서 윗단계인 중상급 유닛인 포칼 ES165K 제품으로 선택하여 도어 방진 작업과 함께 시공해 드렸습니다. 포칼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스피커 교체 작업에서도 확연하게 달라진 중고음 대역을 그 해상력 부분이죠. 그 부분을 바뀐 부분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도어 방진 작업과 함께 순정 스피커 탈취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시공해 드렸습니다. 추후에 DSP 앰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출 6채널이죠. 6채널인 관계로 프론트 멀티 작업을 위해서는 8채널 DSP가 필요합니다.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포칼 ES165K죠. 요 제품 저희가 DSP 앰프 작업에서 많이 장착된 중상급 유닛이죠. 일단은 당분간은 자출 상태에서 스피커 에이징 잘 하시고, 추후에 DSP 앰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스피커를 튜닝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완료된 모습입니다. 순정 도어 드림을 졸업하게 되면은 바깥으로 오픈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. 일단은 스피커 교체 후 달라진 사운드, 동영상 처음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